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올빼미TV입니다. 예, 오늘은 진짜 시골 트세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께 좀몇 가지 저희 고향 동네에서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자세히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골 마을은 제가 태어났던 곳이고,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19살 때까지 여기서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저에게까지 텃세를 부립니다. 와,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은 방송에서 안 하려는데, 제 고향 동네 이 텃세 정말 심합니다. 이런 공단이 시골에 들어서게 되면 시골 사람들은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로또냐면 반대를 하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하면서 동네 발전 기금을 요구합니다. 참 시골 사람들이 간이 큰게 동네 발전 기금, 뭐 이거 같이 큰 공단 같은 경우에 한 2만 평 정도 되네요. 이런 큰 공단들은 진짜 로또입니다, 로또. 왜냐하면은 이 지금 마을에서 동네 발전 기금을 1억을 안 내놓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 근데 이 공단 지금 조성하고 있는 자리가 불법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군청에서 허가받아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진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막 대가면서 동네 채광이 안 된다, 시야가 가린다, 조망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유를 막 대가지고, 예, 데모를 하고 군청에 민원을 넣고 막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공사는 상당히 피곤해지겠죠? 그러면은 돈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1억을, 이 동네 발전 기금을 1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완전 로또죠, 로또. 야, 세상에 참, 시골 사람들 진짜 요새 돈에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 1억을 받아서, 예, 뭐에 쓰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1억이나 줄 이유가 없죠. 합법적인 개발 절차 아닙니까? 만일에 그 동네 발전 기금을 안 내고 공장 공사를 시작하면은 이 입구에다가 트랙터로 세워놓고 막아버립니다. 못 돌아가게. 공사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의 차들은 뒷길로 다닙니다. 근데 덤프트럭은 그쪽으로 못 가니까 이길 아니면은 공사 진행이 안 되죠. 그렇게, 예, 데모 같은 걸 합니다. 그다음에 심하면은 막 똥도 공장터에 들어붙고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단체로 군청에 갑니다. 군수 집무실에 가서, 야, 이거 왜 허가해줬냐? 야, 니가 왜, 뭔데 허가해줬냐? 우리 동네 다 망쳤다. 환경 다 엉망이 되겠다.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쉽게 말하면 그 할머니들 업무 방해하는 거죠. 공무원들도 할머니들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이 많은 노친네들, 뭐, 그 집무실에 점거 농성하는데 끌어냈다가는 넘어져서 뼈라도 다치면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멍하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장을 이제 동네 발전 기금을 이런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 2, 3천씩 내고 공장을 일단 짓습니다. 근데 짓고 나면은 끝이 아닙니다. 설, 추석 때, 명절 때 이장이 패트롤을 한 바퀴 쫙 돕니다. 동네에 있는 이런 공장들을. 그러면서 또 명절인데 봉투를 조금 주십시오 합니다.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또 돈을 받아갑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지만은 저희 협력사들, 시골 지역에 있는 데 협력사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동네 1년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다 준답니다.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시골에 이제 할머니들, 예, 이제 봄, 가을에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이제 여행 가죠.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시골에 공장을 지으면은 그 주기적으로 매년 그렇게 동네 주민들한테, 예, 상납을 해야 됩니다. 참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텃세 심하게 부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 이 논은, 아, 지금 저 성토를 냈는데, 원래 여기 그 버섯 재배 농장을 만들려고 어떤 분이 땅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버섯 재배사죠. 버섯 재배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뭐냐면, 아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그런 농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야, 우리 동네 그 시야가 경관이 다 망쳐진다. 안 된다. 그래서 또 동네 발전 기금을 얼마나 내라 했냐면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야, 1억이 뭐 강아지 이름입니까? 턱하면 1억 요구합니다. 동네 발전 기금 내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 버섯 농장을 하시려던 그 농장주죠. 농장주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사업 포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은 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사용을 하지를 못하고 남한테 지금 농사 짓는 분한테 임대로 줘놨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많은 한 5,000평, 6,000평 되는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그분 부도라도 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책임질 건가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처구니 없는 또 터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펜스를 쳐놓은 이 땅은 논인데 저희 아버님이 유산으로 저한테 물려주신 겁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야적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임대하시는 그 공사업자에게 예,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우리 동네 입구에 그거 안 된다 또 반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고향에서 태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살까지 여기에 살고 지금도 어머니가 여기 살아계시고 주말마다 와서 주말 농사도 짓고 텃밭도 하는 동네 사람들을 다 하나 한 사람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도 이런 터세를 부립니다. 유인적선 배 아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임대료가 월에 50만원 준다니까 1년에 600만원 받지 않습니까? 자기 여기 논 농사 지어봐야 천평 해봐야 100만원도 벌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겁니다. 예, 이런 제 고향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터세를 부립니다. 지금 이 야적장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냐면은 요즘 시골에 하수관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생활 하수들을 전부 정화시설로 보내는 예, 그 파이프를 묻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공사 자재를 이렇게 쌓아두기 위해서 여기 야적장이 필요해서 제가 임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좋아라고 하는 그런 이런 공사조차도 주민들은 당장 반대부터 합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뭐뭐 하면 야 참 시골 사람들 때 쓰면은 다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 법치주의 맞습니까? 때만 쓰면 다 됩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하도 임대주는 거 반대를 하길래 아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다. 지금 여기 텃밭하고 저희 고향집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저 동네 뒤에 그 골짜기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이 길 맞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땅이거든요. 이 밭하고 이 집이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너가 반대하면은 이 길 막아버리겠다. 내 땅이니까 통행료 내든지 맞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꼬리를 상 내리고 저는 뭐 동네 발전기금 10원도 안 내고 그렇게 임대를 줬습니다. 근데 의의가 없는 거는 내 땅을 내가 어떻게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무섭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외지인이 여기 우리 마을에 땅을 사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이사를 들어오죠. 그러면은 동네 발전기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도 여기도 한 300만원 정도 동네 발전기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뭐 동네 발전기금 뭐 1,000만원씩 뭐 이렇게 내라는 동네도 있는데 참 진짜 대단합니다. 시골 사람들. 아 그리고 이 공사를 땅을 사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은 이장이 전화가 옵니다. 아 술 한잔 합시다. 주인장 아저씨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뭔 소리냐 뭐 술 한잔 진하게 사고 봉투 하나 갖다 달라 뭐 그런 의미겠죠. 시골에서는 이장 말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장이 도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주 오시는 분들 동장한테 슬슬 깁니다. 진짜 농업 자격 취득 증명 같은 거 하려면은 동장이 그 확인서를 자기 도장을 찍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골 마을에서는 이 최소한 이 동네에서는 동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엄청난 자기가 동네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권한과 위세를 자랑하는 게 동네 이장입니다. 오늘 저희 고향에서 있었던 이런 터세 여러 가지 사건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진짜 너무 심합니다. 요새 시골 옛날에 참 인심 좋고 이런 동네였는데 요새는 뭐 하면 돈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